로켓의 붉은 섬광이 적들을 태워 죽입니다. 콩그리브 로켓입니다. 인도를 침략하는 영국, 그리고 이에 강력한 신무기가 필요했던 알리왕은 알리 로켓을 만들어내고 이 로켓이 영국군을 초토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인도는 영국에게 졌죠. 그리고 이 알리 로켓의 뜨거운 맛을 본 영국군은 윌리엄 콩그리브가 총대를 메고 알리 로켓을 개조하여 콩그리브 로켓을 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콩그리브 로켓은 로켓의 머리 앞부분에 항공탄두 또는 하약과 파편을 넣어 장렬탄두를 장착하였고, 하약과 석유가 들어있는 로켓은 끝이 뾰족하고, 파편과 하약이 든 로켓은 끝이 둥글었다고 합니다. 컨커러스 블레이드에서 로켓의 끝부분의 모양을 보면 로켓 머리 부분이 뾰족한 걸 보니 하약과 석유가 들어있는 로켓으로 보면 될것 같네요. 콩그리브 로켓은 탄두 중량에 따라 6, 9, 12, 18, 24, 32, 42, 100, 300파운드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건 32파운드로 약 2에서 3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커러스 블레이드에서는 해상전이 없어 땅에서만 콩그리브를 사용하지만 영국군은 콩그리브 로켓을 사용하기 위한 전용 군함을 따로 제작하여 전쟁에 이용을 하였고 덴마크 및 미국, 뉴질랜드와의 전투에서 큰 위력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콩그리브는 긴 사거리와 탄도의 위력이 강력했고 발사되어 오는 로켓의 불꽃과 굉음은 적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명중률이 낮았고 대포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걸 써야 하냐 하며 현대의 로켓 개발전까지 점차 잊혀지게 됩니다. 하약과 석유를 담은 로켓입니다. 긴 사거리로 32파운드짜리 로켓을 적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콩그리브 로켓입니다.